할렐루야. 네, 5월 17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므로 2020년 5월 17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속에 슬피 울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사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거하는 참된 안식을 이 예배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께신 은혜에 소망이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너를 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부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이 제한되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기에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간들 속에서 지쳐 앉아있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들도 각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령에 잘 뿌리 내려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교회 학교 어린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환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도 가슴이 뜨거워지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다슬, 오유나, 이진희 이 세 분께서 하나님께 특별한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울려 퍼지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껏 누렸던 일상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서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공장과 산업들은 정지가 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자 공기가 맑아지고 또 미세먼지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 온 국민에게 신천지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숨을 쉬는 은혜를 자연에게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 상황 가운데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련과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역설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는 기도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원을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보통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은 3박 4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집회를 하곤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얻을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팔복으로 시작한 주님의 말씀이 5장, 6장, 7장까지 너무나 보화와 같은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이 산상 집회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산상 집회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단한 비유 하나를 드시는데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는 비유였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과 행함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외식하며 겉으로 보여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본질을 겸손히 실천하며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듣기에서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 그러했으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듣는 이들의 순종과 실천, 행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시간만 아까울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중앙 산지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산간 지역은 거대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석회암이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에 그 비가 땅으로 흡수되기보다는 토사들과 함께 골짜기로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가 얼마나 덥고 건조합니까?
곳곳에 쌓였던 토사들이 이제 덥고 건조한 날씨에 단단하게 굳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년 아주 오랜 시간 토사들이 쌓이고 또 굳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골짜기 곳곳에 두꺼운 모래층, 토사층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단단한 남석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단지 모래에 토사가 굳어져서 만든 모래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단단한 모래층이라 하더라도 비가 오고 큰 홍수가 나면 자연스럽게 그 모래층들이 또다시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고 결국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집의 기초공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 이러한 실수들을 종종 저질렀다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보면은 집을 짓는 재료들을 주로 두터운 반석이 있는 중앙 산지로 운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이 몇 배는 더 들 수 있고요. 또한 집을 짓는 시간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심리적인 이유인데 설마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에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확인되지 않는 곳에 집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대형 인명사고들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직하게 수고하며 땀 흘려 집 짓기를 거절하고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에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큰 사고가 났던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집의 기초공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집의 기초는 어떠할까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의 안전을 담보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우리 내면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스라엘은 보통 5월에서 10월이 건기이고요. 그리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기 중에서 1월과 2월에 내리는 이 비는 전체 강우량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비는요, 지중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를 넘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를 뿌리는데요. 욥기 38장 25절에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비, 바람, 홍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본문 25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가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이 비, 창수, 바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비창수 바람, 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떤 일부의 사람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로웠던 욥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과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비, 창수, 바람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이 불편한 것들은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반석 위에 우리 영혼의 집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폭풍 없는 날들을 보장받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비, 창수, 바람, 이 불편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시험과 고통이 피하여 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폭풍우를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이죠.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 바람, 홍수, 쓰러지지 않을 우리 영혼의 짐을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48절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집의 기초를 깊이 파내어 결국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큰 폭풍우와 홍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파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홍수의 물길에 우리 인생이 닿아도 우리와 번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가던 국립공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솔길 한가운데에 성인 4명이 손을 잡고 둘러야 아름드리를 두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였는데요. 2012년도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허리케인 이 샌디가 남기고 한 상흔이 굉장히 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공원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무가 부러진 게 아니라 뿌리가 들려서 넘어졌는데 그 뿌리의 깊이가 정말 3미터도 안 될 만큼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햇살이 풍부했기 때문에 힘써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뿌리를 내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영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파내어 주추를 내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해답이 24절 말씀에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깊이 파서 주추를 두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펼쳐지는 수많은 설교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수준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듣는 수준과 행함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로 원치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 복음의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의 그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원수를 사랑해 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으면 주실 분을 경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리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청행일치의 영성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행함이란 단지 나누고 베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행함,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듣기만 하였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믿음을 깊이 파서 믿음의 주추를 내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결국 포기하게 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통하여서 열매로 하나가 되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둠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얼마나 깊이 파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정도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인내하고 참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깊이 파내어 우리 영혼의 주추가 반석에 닿을 때까지입니다. 반석에 닿아야만 그 기초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시편 62편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령한 반석이 되어주셨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신앙, 철학과 사상으로는 모든 인생에게 불어닥치는 비바람, 홍수, 이것들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작은 인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비바람, 홍수, 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주셨고 큰 폭풍 위에 서신 주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여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둠 가운데 비치시며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주추를 내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곧 무너지고 말 집을 의미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홍수와 바람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사상 누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인 기초가 확인되지 않은 채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되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신앙이 결국 큰 폭풍과 풍랑과 같은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일상의 한 가운데에서 비, 창수, 바람의 한 복판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머리 위에 내 영혼의 집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역설의 신비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비, 창수, 바람이 가득한 폭풍한 가운데 서 있진 않습니까? 어둠과 고통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안함이 나를 엄습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만약 내가 지금까지 나의 영혼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이었다면 폭풍 위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집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폭풍과 환란과 하나님 그 하나님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의 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보이기만 반석이고 완벽이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큰 비바람 창수가 날 때에 무너지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깊이 파내어 내 영혼의 주추가, 영혼의 주추가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수 있도록 주여주시고 아버지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집을 하나님 정말 시험과 큰 고난 가운데에 흔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냐고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기초를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집을 다시 한번 점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설의 신비를, 역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의 집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영혼의 집의 기초가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잘 닿아서 폭풍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지어 능히 요동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폭풍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빛과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마음의 집을 든든하게 짓게 하여 주시고 비창수 바람이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가정에 불어닥친다 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주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부터 영상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송실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 본당에 출입하실 때에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이 방송실 공사가 5월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가 완화되면서 이제 조금씩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마스크가 없어서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이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 이제 본인이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분들, 애매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스크 한 개로 가족이 돌려 쓰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또 일회용 마스크를 빨아 쓰시는 분들도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시니 담당 교육자에게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운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